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소의 찬열입니다. 자, 다음 멤버는 우리 엑소의 기타리스트 변백현 씨.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남자입니다. 네, 간단한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현이라고 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기타예요. 아무래도. 네, 형님 학교에 네. 전화 오신 두 번째 소감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기타를. 아, 아니요, 잘 네. 잡고 있어요. 두 번째 소감. 두 번째 소감이요. 사실 저 학교 다닐 때 전학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성인이 돼서 두 번씩이나 전학을 가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멤버 복사기 백현, 멤버들 따라하기 추가된 것이 있나요? 뭐 사실 이제 뭐 따로 이제 새로운 멤버가 투입되지 않는다. 추가될 게 있을까 싶습니다. 자, 간단한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찬열입니다. 네, 우리 아는 형님, 형님 학교 두 번째 전화 왔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우선 저번에 와서 너무 재밌게 웃고 갔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도 되게 즐거운. 너 내가 탈 때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다? 개인 질문으로 챔과 함께 타이틀곡 러브샷에 작사 참여하셨는데 챔과 함께요? 러브샷 챔과 함께 챔과 함께 예. 챔과 함께 러브샷 작사에 참여했는데 네. 찬열이 말하는 신곡의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신곡의 포인트는 일단 러브샷이잖아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러브샷인데 러브샷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죠? 이렇게 술 이렇게 마시는 러브샷이 너 어디 찍는 거야? 러브샷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백현이가 좋아하는 이런 네. 게임에서 아 맞아요 맞아요 쏘는 동시에 쏘는 거 총을 네.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서로가 서로 동시 똑같은 타이밍에 쏘는 걸 러브샷이라고 하는데 네. 약간 어떤 한 곳의 의미에 치중되지 않게